어렵사리 예산안 협상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500조가 넘는 이번 슈퍼 예산안 속에는 적자 국채가 무려 60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오죽하면 로버트 베로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한국 경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빈곤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석학들의 냉정한 평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당은 4 플러스 1로 언제든지 밀실 예산, 내용 아무도 모르는 밀봉 예산, 내 무차별 강행 통과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문 열어놓고 뒷구멍도 파놓고 있다고 지금 으름장 놓는 얘기입니다. 4 플러스 1이라는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 테이블인 양 치장하고 있지만은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끼리의 다당제 야당 연합전선의 밑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안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앞으로 향후 방침을 정해가겠습니다. 여당한테 경고합니다. 4 플러스 1 거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복원, 정치 복원을 위해 여당답게 제1 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복원은 국회 합의 정신의 복원입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논의 단계에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이런 정치 그만두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친문 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여당 2, 3, 4중대에게 의석수 보장하는 연동형 선거제 야합거래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를 지켜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 연합 세력의 의석 나눠먹기인 연동형 선거제와 친문 독재의 칼과 방패가 될 공수처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민심을 경청하고 합의 정신을 복원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